거침없이 쏟아지는 리얼 러브 스토리. 당신의 연애 찐하게 참견해 드립니다. 연애적 참견 시점. 제겐 15년 지기 남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저를 놀리고 욕할 땐 친오빠 같고 술 취하면 아이고 우리 송이 오늘은 더 못생겨졌네? 이럴 땐 꼭 아빠 같아요. 할아버지 아니야? 내 말이. 친구들 다 연애하고 결혼할 때 우리 둘만은 꿋꿋하게 솔로 길을 걸으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둘 친구 사이 아니야. 맨날 둘이 붙어서 밥 먹고 술 먹고 이게 연애지 뭐니?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연애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은 만나고요. 이 친구 성격이 더러워서 오해 생기면 제가 뒤처리도 많이 해줍니다. 며칠 전엔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 휴양지 가고 싶어. 너 금, 토, 일 시간 괜찮지? 뭔 여행이야. 어디 가는데? 보라카이 갈 거지? 생각이 있는 애일까요? 없는 애일까요? 결정적으로 요즘에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요. 우리 결혼은 언제 할까? 네 생일에 하자. 선물로 시집 갈게. 콜! 대신 아파트 네가 사. 이렇게 말장난을 받아치는데 문제는 꼭 술에 취했을 때만 이런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말처럼 저희는 정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연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사랑인지 우정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아 이거 설렐 수 있겠는데. 그러면 원중 씨는 남녀 사이 우정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남자 여자 사이에 이 약간의 그 화학적인 반응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15년이어도 그리고 아무리 남사친 여사친이어도 맞아요. 그런 감정은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있다 없다 하지 않을까. 휴양지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남사친이어도 갔다 와보면은 그때 알지 않을까요? 우선은 가봐라. 갔다 와보면은 뭔가 그때는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로맨틱한 곳에 가는 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가는 거니까 간다카 가라 제가 되게 좋은 작전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이 항공권은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 너가 가자고 그랬으니까 너가 사 이렇게 해놓고 네. 호텔은 여자 사람 친구 이 사연자 송이 씨가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송이 씨가 이 호텔 예약을 할 때 트윈 베드를 예약하는 척하면서 그냥 더블 베드 하나 딱 만들어놓고 현장에서 실수 이렇게 나 헷갈렸잖아. 나 잉글리시 좀 안 돼가지고 미스커뮤니케이션 했잖아. 약간 요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우와. 더블 베드에서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 이야. 장난 없죠. 야, 장난 없죠. 실전이다. 예, 대박이다. 그러면 결론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대박인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결론이. 그럼 우선 두 분 다 보라카이는 갔으면 좋겠다네요. 가야죠. 윤주 씨는 보라카이 안 갈 거예요? 보라카이 가기 전에 해결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아니죠. 보라카이 얼마나 갔다 오면은 바로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재밌게 놀면 되죠. 둘은 사랑이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은요. 네, 민진이님께서는 여행 가자고 하고 결혼 얘기까지 하는 거면 말장난 아닙니다. 본심이네 본심. 6578님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연의 경우는 남자가 마음은 있지만 우정까지 잃을까봐 술김에 슬쩍 던져보는 것 같아요. 남자분 용기를 내세요. 이영규님은요 남자들은 마음에 없는 여사친과 일주일에 네 번 절대 안 봅니다. 아무리 만날 사람 없어도 1대1로 네 번은 안 보죠. 맞나요?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네. 둘은 우정이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김희영 씨가요. 우정인데요. 사실 우정보단 남매에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년이면. 양미소님은 아니요. 절대 사랑 아닙니다. 술 취할 때만 저러는 거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이분은 지금 미소 씨는. 네, 5045님께서는 저도 여사친이 여행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정말 여행만 다녀왔답니다. 우후. 자, 3446님이요. 15년 지기 이성 친구랑 여행 가서 트윈 베드 잡아봤습니다. 아직도 친한 친구입니다. 아 오늘 좀 쉽진 않은데요. 그러게요. 와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면 원 중킹의 결론은 과연 뭘까요? 권송이님과 남사친의 사이는 우랑이다. 우랑. 우정이랑 사랑 사이? 네, 호랑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잖아. 우랑. 네. 우정 사랑의 합친 거. 네.
자세히 안아줄게. 지친 하루를 견뎌낸 수고한 너에게 고맙다 말하고 싶어. 우린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널 만나 행복해져. So 이제 옥상달빛입니다.